제조학용서에서는 제조학의 가치를 담아내는 제조학 자료실을 마련하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료실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제조학은 도민과 함께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도민과 함께 꼭 필요리라는 주제로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조학이 저희 센터와 연구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함께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 제조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한 첫 이 자리에는 제조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런 자료들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자리가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라는 자료실을 개방하는 이유도 이런 자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소중함을 또 널리 알리고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센터가 발간한 제조학 자료가 한 300여 권이 되는데요. 그 자료 역시 도민들과 소통해야만이 증가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한 제조학, 소통하는 제조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제조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중한 자료. 제조학 진흥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돼서 진정한 제조학 연구와 탐라 역사 문화의 보존 개선을 위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조학 자료실 개방까지 더해진다면 많은 도민들이 제조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정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조학이 낯설지 않도록 제조학 연구센터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적성을 띄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주변에 다 끌고 들어오면서 제작 연구센터 빨리 소문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층 자료실 3층은 50여 평 규모로 총 2,400여 권의 장서가 제주학, 지역학 자료들이 중심을 이루는 도서관. 그래서 제주도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자료실 산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네, 그러면 사회자의 구량에 따라 케이크 전화시키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케이크 전화시키죠. 섬의 근원이자 기원인 것들아 잊지 마세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 뒤에 꼭 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 믿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의 힘을 믿죠. 뭉개지고 휩쓸리고 구부러지는지 당신들이 뽑아내지 않는다면 내 몸은 마디마디 관절마다 섬의 바람으로 오그라지고 더 쉬워지죠. 돌이었다가 뿌리였다가 깊은 기억과 오래된 상처가 더 웅이진 몸을 만들었다죠. 잊지 마세요. 돌에 박힌 바람 뿌리의 시간 속엔 수많은 고갱이 조아림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반짝이는 것들이 당신들의 손가락 사이에서 발 아래서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럼에도 정녕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당신들의 견고한 미래는 파도치는 어제를 견뎌낸 사람들이 섬 속에 있음을 이 땅이 흩어지는 말들의 오래전 사람들의 책임질 속에 거친 숨비 속에 다른 어느 대지의 바람 속에서는 태어나지 못했을 숨은 보석들이 있음을 그러니 함부로 잊지 마세요. 저 계곡의 바람으로 단단한 겹겹 기원들이 쌓이고 쌓인
오늘이 다시 뿌리가 되고 다시 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의 근원이자 당신들의 기원, 우리의 내일인 것입니다.